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또 한 주 정도 지나서 여러분과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재미난 얘기를 나눠가면서 사진에 대한 얘기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탈곡기 착한 사진은 버려라. 여기에 사진을 15장을 포트폴리오를 올리면 사진예술의 소개를 해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요. 사진을 정지하셔서 15장을 잘 올리시면 나름대로 좋은 사진을 골라서 포트폴리오 김홍이와 함께 작품하기 사진예술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진 한번 볼까요? 윤태영님의 예수제 청년아 청년사 양주 청년사 예수제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제 사진 좀 밋밋하다, 그죠? 첫판부터. 방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에 포커스나 손 떨림 같은 걸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좀 정갈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보세요. 포커스 없잖아요. 어디 포커스마다 있어요? 여기마다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요일 때. 그쵸? 아, 좀 아깝습니다. 신경을 쓰셨는데, 신경을 쓰신 거에 비해서는 사진들이, 네, 좀, 산만한 느낌? 그죠? 무엇을 찍고 있다 하는 게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은 느낌?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야, 이거 크다. 이 소라, 이거 분명 소리가 어떻게 나나? 아, 조금, 같은, 이거세요. 핀이 없어요. 포커스가 완전히 나갔어요. 일부러 그렇게 찍으셨나? 이거는 포커스 있잖아요. 그죠? 천수경, 뭐 이런 글자가 보일 정도. 됐는데 좀 그런 것들이 안타깝다. 좀 산만하다. 아, 무엇을 찍어서 찍으려고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찍는데 너무 바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이윤태영 선생님께서 좀 바쁘시게 찍느라고 실제로 본인이 뭘 찍어야 되는지 머릿속에 그리고 찍으셔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콘티를 짜서 찍으러 들어가든지 아니면 무수히 많이 찍어서 그중에 골라야 되는데 고르는 것도 많은 사진을 찍을 때도 기본적인 것은 지키셔야 됩니다. 포커스를 정확하게 맞추고 손떨림을 없애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내가 뭘 찍고 있어? 이건 다음 이야기를 뭘 찍어야 할 거야?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찍으셔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비숙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동환님 오늘 하루 어땠나요? 이동환님의 사진은 어떨까요? 이동환님의 사진도 포커스 문제가 일단 좋지 않네요. 이게 되게 기초적인 거를 등한시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포커스를 명확하게 맞춰라. 아, 노가리는 노가리인데 왜 미친 노가리예요? 그죠? 이 빛이가 너무 많이 피었죠? 빈 것, 좀 생각 좀 하시고, 화면 구성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뭐 좀 많이 찍으면요, 화면은 구성이 잘 돼요. 당연히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자기 연습 좀 더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이따가 좀 제 사진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사진을 올린 이유는 죄송합니다. 제가 저 사진도 오늘 좀 말씀드릴까요? 유응정님의 폐허. 폐허다, 그죠? 사다리도. 좀, 사다리하고, 사다리, 알루미늄 사다리하고, 이 풍경하고 잘 안 어울리죠? 폐허긴 하지만. 그죠? 그냥 말 그대로 폐허를 폐허처럼 찍으셨네요. 압축해내는 능력이라 그럴까? 화면을 만들어내는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가 별로 없다. 이제 이,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이게 착한 사진은 버려라 해주면 영혼 탈곡기잖아요. 제가 탈곡해드려요, 여러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걸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고쳐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해드리는 거거든요. 무단히 그냥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보십시오. 이게 산만하잖아요. 내가 찍고 싶은 이거잖아요. 요거. 그럼 이 사다리가 이 사진을 찍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면 제외하셔야 돼요. 이 배춧잎 같은 게 이걸 찍는데 도움이 되느냐 아니잖아요. 그럼 제외하셔야 돼요. 없애야 되는 겁니다. 된다면 넣어도 되죠. 그렇게 화면 구성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이때 폐허에 이 드럼통, 물통 같은 거잖아요. 플라스틱 물통. 이게 이 자리에 있는 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막 폐허니까 폐허처럼 찍겠다. 이게 아니거든요.
좀 정제하시고 정리하시는 습관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폐허잖아, 그죠? 이거 폐허지만 이런 거, 이 알루미늄 샤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를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갈스럽잖아요. 자기가 짓고자 하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니까. 그죠? 명확하게 자기가 짓고 싶은 걸 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딱 떨어지게 찍으셔야 돼요. 이때 보세요. 여기 산만한 게 많죠? 화면의 비율에 비해서, 이것도 화면의 비율에 비해서 산만하잖아요. 시끄럽다 그러거든요. 이런 경우를. 지금 시끄럽다. 선생님은 사진을 지금 시끄럽게 찍고 계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셔야 된다.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건 어떤, 이걸 여러 장을 제가 올렸는데, 한 장만 떴을까요? 일단 또 너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나단 리빙스턴. 비행 그 자체를 사랑한 갈매기 이야기를 찍으셨어요. 까치예요. 참새, 나비,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뭐 이런 말도 있죠. 높이 나는 새가 길게 떨어진다. 그죠? 네, 새도 찍으시고. 여러 장은 찍으셨지만 날개에 있는 것들을 찍으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포커스 나갔어요, 선생님. 이것도 포커스 나갔고요. 포커스도 나갔고, 뭐 이런 거 찍으려면 셔터 스피드가 빨라야 되겠죠. 프레시도 치고. 섬광은요, 날개짓을 멈춰줍니다. 섬광, 프레시 광은요. 네, 그런 것들도 약간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아까 봐라. 이거 누구 자나? 조나단 리빙스턴 씨가 태극기가. 그죠? 아, 이거 선생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느냐? 자기 수를 통해 초현실적인 공간을 받고 오늘 친구 조나단을 만나다. 자, 선생님도 이렇게 열심히 혼자 고공을 나르는 조나단이 되고 싶다 이런 것인 것 같은데 사진 내용상 뭐 그런 느낌이 전혀 전달되지 않는다. 그냥 뭐 날개에 있는 것들을 찍어서 모아놓은 사진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좀 안 될까요? 이런 거. 아, 이게 참 주제를 찾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주제를 소화해내는 게. 아, 제가 이거는 제가 찍었습니다. 두 장 올리려냐 그러면 제가 이제 스튜디오에서 제 작업실에서 요즘 뭐 모든 장르의 작가, 모든 장르를 불문하고요. 예, 거기에 하는 작가 선생님들의 프로필 사진을 그냥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찍어드리고 있어요. 예, 찍어드리는 이유는 저는 부산 사니까 서울은 좀 덜한데 부산의 작가들이 책을 낼 때 자신의 프로필 사진들이 너무 형편이 없어요. 어디 뭐 주민등록증 일그러진 거 찌그러지고 몇십 년 전에 찍은 사진 이런 걸 올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좋은 책을 낼 때는 거기에 걸맞는 좋은 프로필 사진이 필요하다. 예, 저한테 오시면 제가 무상으로 찍어 드릴 테니 그걸로 책에 쓰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책에 들어가면 이건 뭐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사진을 찍어 드리는 건 아니지만 책에 들어가면 상업용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출판사에서는 그 책에 제가 쓴 사진의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무단으로는 쓰면 안 돼요. 비상업적으로는 쓸 수 있어요. 상업적으로 쓸 때는 반드시 뭐 사진값을, 프로필 사진값을 뭐 단 몇만 원이라도 내야 돼요. 제가 몇만 원 받고 받으려고 일을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 무단으로 상업용으로 쓰면 안 된다. 이게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기 보십시오. 이 프로필 사진. 이때 강렬하잖아요. 소설가시거든요. 박명호 선생님이라고 하는 소설가신데, 이런 맛깔나는 프로필 사진들을 좀 찍어서 자기 책에 좀 쓰세요. 제가 무상으로 찍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제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책을 내시는 분이나 그런 분 계시면, 김홍이가 그런 일을 한다더라. 그래서 저한테 연락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페이스북 메신저도 있고요. 그죠? 페이스북에 쓰셔도 되고요. 제가 맨날 페이스북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촬영하러 오십시오. 이동환님, 네. 이거는 사진을 한 장 달랑 올리셨네요. 한 장 달랑 올리시면 안 봐드립니다. 넉 장 이상 올리셔야 됩니다. 이동환 선생님. 아, 요거는 아기들 사진인가 봐요. 아이고, 요 놈은 깨살맞게 타네. 그네를 타도 너무 로샷이어서 아이가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아이고, 이거 엄마 뒤에 숨었나? 점잖게 집에 가는 건 깨살맞다, 그죠? 개구쟁인가 봐요, 따님인데. 뭐, 딸 사진은 자기가 좋으면 되죠. 자기와 딸만 좋으면 되죠. 뭐, 이런 거 어떻게 평가받겠습니까? 평가받는다기보다는, 하여튼 간에, 사진을 좀 이렇게,
그럼 찍는 연습이라는 것은 많이 찍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드리는, 유튜브에 드리는 말씀들을 좀 참고하셔서 하시면 돼요. 양철수 선생님 사진은 넘어가고요. 양철수 선생님, 반미태 선생님 넘어가겠습니다. 집은 기억이 다도 넘어가고요. 이명섭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박현우 선생님 사진인데, 이거는 할미꽃인가요? 아이고, 사진 좋다. 기분 좋네요. 하늘이 너무 허당하다, 그죠? 꽃이 집중이 안 되고 시선이 바깥으로 빠지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은 뒤에다가 스크린을 대고, 뒤에 막을 쳐서 사진을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해서 이상할 건 없거든요. 역시, 참, 야생화 찍기 힘들어요. 야생화 잘 찍기 힘듭니다. 아, 좋네, 이거. 느낌 있어요. 아는 꽃이 흔들리지 않을 때 기다렸다가 포커스 정확하게 맞추시고 삼각대 걸고 찍으셔야 돼요. 손으로 들고 찍으면 백발백중 흔들립니다. 이렇게 걸어줘 가는 거는. 그죠? 포커스도 잘 안 나오고, 심도도 잘 안 나오죠. 그래도 핀이 나갔어요. 뒤로 나갔잖아요. 지금 여기 핀이 맞아 있잖아요. 여기하고. 요 정도 맞아야 되지 않을까? 여기나 여기일 때에. 그죠? 핀이 좀 이상해요. 여기도 맞아 있고. 여기도 맞아 있는데, 좀 이상하게 핀이 맞아 있다. 중요한 부분을 놓쳤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생각해가면서 찍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동하는 선생님의 사진 열심히 올리시네요. 좀 더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데, 아, 약간 화각이 조금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일어나셔야 되고요. 좀 더 사진의 양을 늘리시고, 카메라가 반드시 반듯하게 서야 된다는 생각을 좀 있으시면요. 이렇게 숙인 사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찍어도 좋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화각이 변합니다. 약간 사진을, 카메라를 자유자재로 다루도록 좀 샷수를 늘리십시오. 그렇게 하기 전에는 이거 사진이 이 상태에 빠져나가지 못하거든요. 또, 아이고, 하리 선생님 많이 울리신다. 박정환 선생님, 작은 사진작가의 열정. 아마추어 사진작가 선생님, 즐겁죠, 그죠? 사진 찍는, 물에 들어가서 이 열정 보십시오. 이 열정 대단하시잖아요. 그런데 열정만큼이나 좋은 결과물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쵸? 네, 그런 게 쉽지 않죠? 아이, 보십시오. 카메라도 가방도 멋있네요. 가방도 멋지게 가방 가지고 가방 들고 다니시는데. 저는 카메라만 달랑 들고 다닙니다. 이럴 때. 그죠? 네, 이 열정만큼이나 좋은 샷이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양을 좀 찍어내야 된다. 그냥 이제 우리 만 시간의 법칙이 이런 거 있잖아. 만 시간까지 안 하셔도 돼요, 사진은요. 한 몇만 카트만 찍으면요, 사진은 금방 사진이 좋아집니다.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사진이 늘지 않습니다. 일단 양을 좀 찍어내라. 뭐 몇만 카트 정도는 그냥 막 뭐든지 그냥 찍어서 시행착오를 겪으셔야 돼요. 시행착오를 안 겪으려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혼자서 공부하려고 독학하려고 그러면요, 무수히 많은 샷을 눌러서 시행착오를 겪으셔야 됩니다. 그걸 겪고 극복하시면 사진은 반드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노력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좋은 사진을 많이 보셔라. 많이 보셔라. 근데 그렇죠. 많이 보고, 많이 찍어보고, 흉내내보고. 그죠? 그걸 하시면 사진은 좋아질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사진을 보내라. 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